최초 공개 카운트다운 시작됐어요. 지난번엔 아이유 언니 노래에 우리 윤기 오빠가 피처링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윤기 오빠 노래에 아이유 언니가 피처링을 해주네요. 어거스트 D라고 해야 하나? 어떻게 이제 25초 남았어. 떨려. 지민이에 이어 윤기 오빠가 갑니다. 2, 1, 고! 흑백인가? 조금 밝은 노래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So tell me yeah, now write it go. I know you know anything there's no. So tell me yeah, now write it go. Nobody doesn't know anymore. 사랑이라는 말 어쩌면 순간의 감정의 날 조건이 붙지 나는 무얼 사랑하는 그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아이 그래서 무엇보다 신중한 타입 나는 말에 원해 진중한 사 알잖아 영어는 못했어 뭐래서? 잔잔한 파도에도 힘없이 쉽게 무너져 상실은 무엇 때문에 슬픈 걸까 사실은 두려운 게 슬픈 거야 두려운 게 슬픈 거야 So far away you're gone 너무 잘생겼잖아 Getting far away Too far away, you're gone. I know I have to know. 목소리 합 미쳤다. So tell me, yeah, now write it go. I know you know anything there's no. So tell me, yeah, now write it go. Nobody doesn't know anymore. 맛있겠다. 사실은 두려움이 큰 거잖아 함께 미래 그리던 우리는 없고 싸움 모든 성들을 부셔버린 것은 우린 걸 승패가 없는 게임이라지만 난 언제나 게임 루저 모든 걸 주겠다던 우리 모든 것을 부셔 그리고 떠나지 사랑이던 사람이든 모두가 이기적이기 때문이야 아미는 안 떠나 So far away you're gone 아미는 기다릴 거예요. 완전체 될 때까지. Too far away you're gone. I know I have to know. Yeah. So tell me, yeah, now write it go. I know you know anything there's no. So tell me, yeah. 그리고 이 뮤비 감성 너무 떠가는 사람, 사람 사랑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 사람 스쳐간 사람, 사람 사랑은 사랑으로 완벽할까, 완벽할까 그래 말야 이타적인 게 어쩌면 되려 이기적이네 널 위해 한다는 말은 곧 내 욕심이기에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질 건가 채우지 못한 반쪽짜리 허사 삶은 저항과 복종 사이의 싸움이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외로움들과의 싸움이네 눈물이 터져나오면 그대 울어도 돼 울어도 당신을 돼. 사랑받기에도 이미 충분한 충분한데 so tell me, yeah, now write it go I know you know anything there's no 우리 BTS도 아미들도 대부분 다 뭐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나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맞아, 들었거든요. 맞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없을 때 굉장히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썼던 곡이기 때문에 나 자신한테 되게 해주고 싶었던 그래서 이런 가사가 나왔군요. 코로나 진짜
로디 힘들었잖아요. 콘서트도 취소되고 원래는 연장이었지. 연장됐다가 취소되고 겨우 콘서트 열렸는데 함성 못하고 함성은 못하고 박수도 못 쳐가지고 그 클리퍼 열심히 허벅지 막 그렇게 하고 제가 갔던 날은 비도 왔거든요. 비 맞으면서 막 비 맞으니까 더 아파. 더 아파. 그래도 아픈지도 모르고 그렇게 응원하고 그랬었는데 슈치차도 생각나요. 슈치차에서 그때 지민이가 우리는 랩 라인 형들 중심으로 뭐 그런 음악 중심으로 자기들이 간다 이렇게 말하고 또 슈가는 아니다 자승인 건 너네가 다 해라 우리는 보컬 애들을 중심으로 자승인 건 너네가 다 하고 우리가 세터 욕심 낸 적 있냐 우린 뒤에서 받쳐준다 그래서 아 잘한다 이러면서 뒤에서 우쭈쭈 이런 역할을 한다 했는데 이 7명이 완벽해요. 7명의 그 조합이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자기 색깔들이 다들 뚜렷하고 각자의 역할이 있어. 윤기 오빠가 한 말대로 각자의 역할,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몫을 다들 최선을 다해서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리스펙하는 거야. 아미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반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리고 저는 이게 봄이기도 하고 또 아이유님의 그런 잔잔한 감성도 물론 알고 있지만 뭔가 아이처럼 가사는 조금 슬프고 우울할 수 있을지언정 더 밝은 노래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옷도 밝은 노란색으로 입고 딱 기다렸던 건데 꽃목걸이 달고 코로나 시대 때 마음 그때 들었던 오빠의 생각들을 담겨진 음악이었군요. 그리고 뭔가 노래를 듣고 나니까 뭔가 무거운 돌이 여기를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시원하기도 해요. 이걸 너무 상반되는 감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근데 제 마음, 저 같은 마음 드신 아미분들 있으시겠죠? 막 가사를 보면 여기가 막 이렇게 무거워지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힐링이 되기도 하고 참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드는 노래네요. 나중에 BTS가 다 같이 뭉쳤을 때 제대하고 지민이가 말했던 그 2025년이 되어서 다시 7명이 뭉쳤을 때 와 상상만 해도 너무 소름이 돋아요. 지금 각자 위치에서 자기 자신의 몫을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어둠이 있기에 빛이 있고 빛이 있기에 어둠이 있는 거잖아요. 다 같이 모였을 때 그 빛남, 그 빛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빛날지 눈물이 나도록 찬란할 게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나도 타임머신이 있다면 2025년으로 가고 싶어요. 저도 같이 동기부여를 받아서 이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제 위치에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멈춤 없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겠습니다. 저도 성장해 있을게요. 그리고 2025년에 이 영상을 다시 보고 싶네요, 제가. 우리 같이 성장해요,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제가 응원할게요. BTS도 물론. 물론 우리 아미들을 응원하고 우리도 BTS를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알잖아요 우리 아포방포. 우리 70살, 80살 뭐 돼도 우리가 그때 살아있다면 무조건 가서 콘서트 하는 거예요. 우리 막 랩하고 랩 못하고 노래가 안 나오면 토크 콘서트 하면 되지 뭐. 우리 다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토크 콘서트 하고 우리 평생 함께해요. 아포방포 약속. 이 말 꼭 해야겠다. 고마워요. 해도 백만 번 해도 부족하지만 너무 고마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아 눈물 날 것 같아 더하면.